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들리는 영어의 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돈에 관련한, 돈에 강해지는 영어 단어와 표현들을 같이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와 표현들만 딱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음이라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들도 있는데, 끝까지 보시고, 여러 번 반복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출발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will. 미래일까요? 과거일까요? will. 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뭐할 것인데. 미래죠. 자, 여기 빨간색이 핵심 단어입니다. A. 합쳐서 pay. 읽어보실까요? pay. 그쵸. pay 하면요. 돈을 지불하다.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할 거야? 그렇죠. 내가 돈을 낼 거야. 라는 거겠죠. 멋있는 문장입니다. I will pay 하면, 내가 낼게. 라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I will pay. I will pay. 그렇죠. pay. 지불하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갈게요. The job. 그 일은요. job 하면 어떠한 일, 직업. 그죠? 그 일은 is, 이다. well paid. 자, 요 빨간색 핵심 단어 읽어볼게요. Well paid. Well paid. 방금 우리 pay랑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pay가 지불하는 거였다면, paid 하면 내가 지불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paid 하면, 지불 받는데, well이니까 잘 받는 거겠죠? 자, 그 일은 돈을, 잘 받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보수가 좋다라는 거겠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job is well paid. 그죠? 그래서 우리가 well paid job이라고 하면 보수가 좋은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일은 보수가 좋아요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The job is well paid. 그렇죠. 보수가 좋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갈게요. 나는요, earn. 자, earn. 자, 요거 단어 핵심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arn. 한번 더. earn. 그렇죠. earn 하면요. 돈을 벌다. 그쵸. 우리 돈을 벌어야겠죠. 돈을 벌다. 얼마를 버냐면, $10. 자, 우리 요거겠죠. $10. 그죠?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에 환율이 한 13,000원 좀 넘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요. I earn 벌어요. $10. 벌다. earn 이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earn $10. I earn. earn. 돈을 벌다.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I earn $10. 자,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자, 네 번째 갈게요. 자, 이것도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It cost. cost 하면요. cost 하면 비용. 비용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요. 비용. 얼마 돈이 들다. It cost 돈이 들어요. 얼마가? A lot of. 이거 약간 연음이 되면서 부드럽게 a lot of 많은 돈이 들어요. 라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 자동차 사고 싶다. Yeah, it costs a lot of money. 돈 많이 들지. 라는 거겠죠. 아시겠죠? Cost. Cost. 기억하세요. 비용. 비용이 들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It costs a lot of money. Money. 그렇죠. 자, 그 다음요. 돈이 많이 들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How. 어떻게. Can I. 내가 할수 있지? 자, 그 다음 요거 빨간 단어가 핵심입니다. afford. afford. 읽어보실까요? 바람소리. old. 자, afford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할수 있는,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how can I afford it? 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살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afford. 이것도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afford. 읽어보실게요. afford 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살수 있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How can I afford it? How can I afford it? Afford. 그죠? Afford.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나는 sell. 한번 읽어보실까요? sell. 그쵸? L 앞에 S 모음 붙었으니까 거세게. sell. 자, sell 하면요. 물건을, 서비스를 팔다, 판매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My car. 내 차를. 누구에게? James. James에게 내 차를 팔다라는 거겠죠. 자, sell 기억하시고요. 무언가를 파는 겁니다. 여러분, 파시나요? 저는 당근 마켓에서 팝니다. 자, I sell.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I sell my car to James. 한번 더. I sell my car to James. 그쵸? 난 제임스에게 차를 판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팔았으니까. 그렇죠. 사야겠죠? 자, he will. 그는 will. 미래여죠. 할 것이다. 뭐할 건데요? 자, 빨간색 핵심 단어 보십시오. book, I 합쳐서 buy. 한번 더. buy. 좋아요. buy 하면 팔다, 사다. 그렇죠? 사다. 우리 방금 반대말 뭐였죠? sell. 그렇죠. 자, 나는 살 거예요. 무엇을? A new car. 새로운 차를 살 거예요. 라는 거겠죠. 부럽네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He will buy a new car. 한번 더. He will buy a new car. 그쵸? buy. 기억하십시오. sell, buy. 그죠? 자, 그는 새 차를 살 것이다. 자, 여덟 번째 넘어갈게요. Money, 돈은요, will be, 될 것입니다. 그죠? 미래죠? Refund. 자, 빨간색 나눠 볼게요. E, re, fun, refund. 드는요, 발음이 들릴랑 말랑. 합쳐서 읽어볼게요. Refund, refund, refund. 요것도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죠. 뭐냐면요, 내가 물건을 샀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교환을 할 수도 있지만, 돈으로 다시 바꾸고 싶을 때 있죠?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렇죠. 환불입니다. 환불. 외국에 가서 여러분이 뭘 샀는데, 이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잘안 돼요. 그러면, refund 하셔야겠죠. 요 단어만 알아도 알아들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돈은 환불될 겁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돈은 환불될 거예요. Money will be refunded. Money will be refunded. 자, refund 라는 단어만 기억하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아홉 번째. I apply for. 자, 요것도요. apply, apply, I. 합쳐서 apply for 하면요. 무언가를 지원하다, 신청하다. 요것도요. 굉장히 자주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어디 지원하고 신청 많이 하시죠? 예를 들면, 뭐, 저도 뭐,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apply for 해야겠죠. 제가 대상자라면. 뭐, 이런 식으로 apply for 무언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무엇을 신청하는데요? 이 빨간 단어 핵심입니다. T 발음이 안 나는 게 특징이에요. mortgage. 합쳐서 mortgage. mortgage. 이거 발음이 조금 독특하죠? 한번 요거예요. mortgage. mortgage 읽어보실까요? mortgage. 어우, 왜 이렇게 단어 어려워요? 근데 너무 중요해서 갖고 왔어요. mortgage 하면 여러분이 자, 주택담보로 받는 융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담대 아시죠? 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주택을 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융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외국에 제가 이렇게 은행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벽에 많이 붙여져 있어요. 왜 우리도 막 주택담보대출 상품, 막 무슨 금융상품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외국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mortgage라는 게 제가 이 단어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던 그런 단어였던 기억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I apply for a mortgage. mortgage. 그쵸? 나는 대출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난 담보대출 신청한다. 넘어갈게요. 자, 열 번째입니다. The cost of living. cost of living. cost. 비용이었죠? 비용인데 어떤 비용? living. 삶의 비용. 삶의 비용이 뭐죠? 여러분들. 그쵸? 우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 집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쵸? 세금도 내야 되고, 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비용들. 우리 이거를요, 물가라고 합니다. 생활비, 물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cost of living, 물가가요, is x, 반, save. x, 반, save. 그쵸? 읽어볼게요. expensive. 한번 더. expensive. 자, 비싸다라는 거겠죠? 비싼,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지금 어떻다?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cost of living is expensive. 한번 더. The cost of living is expensive. 너무 물가가 비싸요라는 거겠죠? 요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요. 자, 그 다음 여러 번째 갈게요. My dad, 우리 아빠는요, is입니다. A breadwinner. 자, 빨간색 보실게요. bread 하면 뭐죠? 그쵸, 여러분 드시는 빵이죠. 빵을 winner, win. 이기는 사람, 빵을 이기는 사람 뭘까요? 빵이라는 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 빵, 밥, 우리, 이게 뭐죠? 그쵸, 생계.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물론 우리 빵 먹고 사는 민족은 아니지만, 그쵸, 빵이라는 거는 내가 먹는 밥. 생계를 상징합니다. 자, 그 빵, 우리 생계를 winner, 벌어오는 사람? 우리 뭐 이거 가장이라고 하겠죠. 생계를 부양하는 사람? 우리 아빠가 생계를 유지하신다. 그러니까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dad is a breadwinner. My dad is a breadwinner. 좋아요. breadwinner, 라는 말 기억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12번째입니다. I, 나는요, spend, 별표 빵빵빵,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온 단어입니다. spend. 요거 과거로 쓰였는데요. 원래 단어는요, 비슷해요. spend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내가 돈이나 시간을 소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하시죠? 이게 꼭 돈뿐만 아니라요, 시간도 해당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spend, 소비했어. 소비하다. 2 hours. 2시간을. Watching a movie. 영화 보는데 2시간을 소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I spent. 소비했어요. All my money. Oh my gosh. All my money. 내 모든 돈을 뭐 했다? 써버렸다라는 거겠죠? 그죠? 멋있습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I spent all my money. 그렇죠. spend라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째입니다. I, 여기는 아예 반대 성향의 사람이 나왔어요. save up. 자, save. 읽어보실까요? s, a, v. 아시죠? 거세져서 save. save. 그쵸. save 하면요. 돈을, 모으다. 저장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쵸. 돈을 모았다. 다시 말해서, 절약했다라는 거겠죠. 그죠? 나는 돈을 모으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I save up money. 여러분, save up money입니다. 나는 돈을 모은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I save up money. 그렇죠. 나는 돈을 모은다. 자, 14번째입니다. He is. 그는 이다. 자, 빨간색 단어 보실게요. broke.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broke. broke. 하면요. 어떤 느낌이에요? broke. 뭔가 좋은 느낌은 아니지 않나요? broke 하면요, 약간 망한. 다시 말해서 돈이 있다 없다. 돈이 하나도 없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 now 지금 이라는 거겠죠. 뭐 계속 돈이 없다는 건 아니고 지금.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돈을 많이 써서 없을 때 살다 보면 있죠. 자, 그는 지금 돈이 없어요라는 겁니다. He is broke now. 한번 더. He is broke now. 여러분께서도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m broke 하면 무슨 뜻일까요? I'm broke. 나 지금 돈 있어, 없어? 없어. 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I'm broke.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인 단어고요. 자, 그 다음 15번째 갈게요. There is. 있다, no. 하니까, 있다, 없다? 없다. Entrance fee.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fee 하면요. 요금입니다. 요금. 근데 enter 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 enter. 요거 엔터. 우리 왜 엔터키 치시죠? 컴퓨터 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entrance fee 하면 입장료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도요, 제가 조금 어렵지만 가져왔던 이유는요. 외국에 가시면 우리가 관광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entrance fee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entrance fee
뭐 이달러 이런 식으로 하면 이달러를 내야 입장할 수 있는 입장료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fee 하면 요금이에요. 자, there is no entrance fee. 어우, 좋네요. 입장료가 없어요. 올라에. 자,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How much? 이것도 돈에 있어서 필수 표현이죠. 얼마? rent. 읽어보실게요. and 합쳐서 rent. 핵심 단어입니다. rent 하면요. 우리 렌트 아시죠? 나 렌트카. 아, 렌터카나요? 그죠? 렌터카, 죄송해요. 렌터카, 또, 렌탈.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rent 하면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우리 왜 집을 잠깐 빌릴 수 있잖아요. 뭐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한데 그 rent 하면 그 비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뭐 50만 원을 내요. 그러면 rent가 5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읽을게요. How much rent do you pay? 월세 얼마네요? 라는 거겠죠. 이거 빌리는데 얼마네요? 라는 거겠죠. 그죠? How much rent do you pay? rent.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I put down. 나는 내려놓았다. 나는 냈다. put down. 이렇게 약간, 뭔가 탁 지불하는 느낌입니다. A deposit. 자, 이거 빼간 단어 볼게요. 이거 조금 어렵지만 중요해서 또 갖고 왔어요. D-E-D-P-A-P-A. 자, 여기는요, 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는요, 부드럽게 즈 발음을 넘어갑니다. deposit. 한번 읽어보실까요? deposit. 한번 더. deposit. deposit.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여러분, 우리 외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달 살기 하실 때요, deposit. 보증금 내고 rent. 월세 내셔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deposit이라는 단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I put down a deposit. 나는 보증금 걸어놨어요. 라는 거겠죠. 아시겠죠? deposit. 꼭 기억하십시오. deposit. 저도 외국에서 잠깐잠깐씩 이렇게 숙소를 빌리거나 이렇게 조금 단기로 할때 deposit 얼마 내고 rent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18번째입니다. interest 하면요. 원래는요. interest, 흥미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자, 우리 이 돈에 있어서는요, interest 하면 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를 하면 interest, 이자가 발생하죠. 자, interest rate 하면 이자율입니다. 우리가 금리라고도 하는데, 이자율, 금리, have risen,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nterest rates, 요거 기억하십시오. interest rates. 요즘에 많이 have risen. 됐죠? 자, interest rates have risen.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멋진 고급 표현입니다. 알아두십시오. 넘어갈게요. I pay off. 자, pay off 하면요. pay, 아까 우리 무슨 뜻이었죠? 지불하다. off 하면, 뭔가, off 하면 없어지는 거. 내가 약간 청산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불해서 없었어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영어에서 느낌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굳이 off를 붙인 느낌은 내가 지불해서 없어졌다. 내가 청산했어.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뭘 청산했냐? Oh my God. 자, 여기서요. B 발음을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요거 빨간색, 요거 핵심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읽어보실까요? That. 한번 더. That. B 발음 안 나네요? 네, 안 나요. That. 그죠? B입니다. B. 여러분. I pay off all my debt. 얼마나 신날까요? 내 빚을 다 청산했어.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말 하고 싶네요. I pay off all my debt. 그죠? 빚을 청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I don't want to. 나는 원하지 않아요. To blow money. 자, 읽어보실까요? blow, bull, bull, bull. 아시죠? oh. L이 왔으니까 복사. blow money. 자, blow 하면요. 부는 겁니다. 돈을 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되시죠? 돈을 불었다는 게, 돈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아니죠. 돈을, 날려버렸다라는 거겠죠. I don't want to blow money. I don't want to blow money. 왜 예를 들어서, blow money 하려면 뭐, 투자를 잘못한다든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을 날리는 거. 그래서 I don't want to blow money. 난돈 날리고 싶지 않아. blow money. 실제로, blow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자, 넘어갈게요. She donates money.
자, 빨간색 한번 핵심 표현 볼게요. The, a, the, n, a. 자, 여기 the, night입니다. 근데 여기 s가 붙어서 t가 되겠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The night, the night, the night. 요것도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She donates money 하면요, 그녀는 기부한다라는 거죠. Donate, 기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donate, donate, 기부하다.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I don't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My, 나의. 자, 빨간색 핵심 단어 보십시오. Bank account, bank 합쳐서 bank, a, k, out, int 합쳐서 account. 자, 빨간색만 보고 읽으실게요. Bank account. 한번 더. Bank account 하면요. 그렇죠. 은행에 있는 나의, 그렇죠, 계좌입니다. 우리 계좌 있으시죠? 그죠? 통장도 있고, bank note도 있고, 이게 계좌잖아요? 그죠? Bank account number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계좌번호입니다. 알아두십시오. I don't have my bank account. I don't have my bank account 하면 나는 은행 계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겠죠. 우리 외국에 가서 사실 오랫동안 살지 않는 이상 굳이 계좌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쵸? 그럴 때 bank account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계좌가 없어요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How can I? 내가 어떻게 transfer money? 자, transfer. 자, 빨간 부분 읽어보실게요. transfer 합쳐서 transfer, transfer, transfer. 그죠? 잘 읽으셨어요. transfer 하면 원래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A에서 B로 transfer. 그죠? 하는 건데, 돈을 A에서 B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송금하다. 송금입니다. 송금. How can I transfer money? 내가 송금을 어떻게 할수 있지? 라는 겁니다. 그쵸? Transfer money.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데, 조금 처음에 생소할 수 있죠? 자, How can I transfer money? Transfer money. 기억하십시오. 송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송금하시죠? 자, 그 다음 갈게요. Keep the receipt. 자, 요거 발음 주의하십시오. 요거 마찬가지로요. 푸 발음 안 납니다. 자, receipt. 피 발음 안 난다.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요거 자주 실수하는 건데요. receipt, receipt.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강세를 주시고 receipt 하면요. 영수증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receipt 받죠? 그러니까 keep the receipt 하면 영수증을 챙겨라, 모아놔라라는 거겠죠.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keep the receipt. receipt, receipt. 기억하십시오. receipt. 자, is the car, 그 차는 under warranty. 자, warranty. 그죠? 제가 여기 표시를 안 했네요. 제가 써드릴게요. is the car, 그 차는요, under, 뭐 아래 있나요? warranty. 자, 우리 under warranty 하면요, 보증기간입니다. 보증. warranty 하면, 우리 왜 우리 기계나 차나 어떤 거 사면 일정 기간 동안 수리해주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증, 입니다. 그래서 warranty 하면 차가 보증이 됩니까? 라는 거겠죠. 보통은 일정 기간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르겠죠? 자, under warran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를 살 때요, warranty 체크를 하셔야겠죠? Is the car under warranty? Under warranty?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26번째입니다. I think 나는 I'm well off. 자, 요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문장이에요. I think 내 생각에 I am well off. Well off라는 것도 표현인데요. 잘 살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뭐
어쨌든 뭐누 자리도 있고 밥도 먹고 살아. I'm well off. 나잘 살아라는 겁니다. 그죠? 각자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잘 살다라는 뜻입니다. I am well off. Well off.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ell off. 여러분들 well off 하시길 바래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You must. 너는 해야만 한다. Pay the bill. 빨간색 부분 보실게요. Pay the bill. 자, the bill이라는 거는요. 청구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하게 있겠죠. 내가 물건을 막 샀어요. 그러면 막 뭐뭐뭐뭐뭐뭐뭐뭐 얼마 얼마.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면 갑자기 메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뭐 10달러. 뭐 바닷가재 30달러. 뭐 이렇게 막 먹는 겁니다. 피자 5달러. 뭐 스파게티, 파스타 7달러. 막 이렇게 해서 총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45에 7이니까 52달러인가요? 틀려도 죄송해요. 자, 어쨌든 요런 게 bill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bill을 받아서 pay를 하죠? 그쵸? 그러고 나면 receipt, 영수증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바로 bill이에요. 그래서 bill 하면 우리 왜돈 이제 얼마 내야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pay the bill 하면 그쵸? 내가 bill을 받고 돈을 내는 거니까 내가 쓴 요금에 대해서 돈을 낸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pay the bill 하면서 사시잖아요. 그쵸? 뭐 전기든 관리비든 뭐 여러 가지 내면서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겁니다. You must pay the bill. You must pay the bill. 그쵸? The bill 해야 되는데 upfront 하면 선불입니다. 자, 선불로 요금을 내셔야 돼요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선불 upfront. 자, 읽어볼게요. You must pay the bill. upfront. 그죠? 선불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갖고 왔어요. 우리, 이거 진짜 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왜 금수저, 흙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막 이런 이야기, 오가잖아요. 근데 외국에도요, 실제로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she was born 하면 태어났다. With a silver spoon 하면 silver 은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In her mouth 그녀의 입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was born 태어났어. With a silver spoon 뭘 가지고? 은수저를 가지고 어디에? In her mouth 그러니까 이렇게 입이죠. 죄송해요.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이그 입에 은수저를 물고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랑 똑같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 표현을 여기서 갖고 온것 같아요. 외국 그 영어에서 갖고 온것 같은데, She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유하게 태어났다라는 뜻이겠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She was born 태어났어요. With a silver spoon. 은수저를 가지고 in her mouth 그녀의 입에. 그죠? 그래서 silver spoon 약간 은수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변형해서 금수저 막 동수저 막 별별별 막다된것 같아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녀는 금수저야. What's my account balance? 그죠? account 하면 아까 뭐였죠? 우리 bank account 그렇죠? 계좌였죠? account 계좌의 balance. 계좌의 원래는 balance라고 하면 뭐죠? 우리 밸런스. 균형이죠, 균형. 근데 이게 금융에서는 이게 약간 그 자산입니다. 밸런스 하면 내가 자산을 얼마 갖고 있고 부채를 얼마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자산 1,000원, 부채 1,000원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죠, 그죠? 그래서 하면 잔고란 뜻입니다. 내 지금 딱 통장을 딱 찍었을 때 나오는 그 잔고, account balance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What's my account balance? My account balance. 그쵸? 내 통장 잔고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I pay back the loan입니다. I pay back. Pay back. 자, pay. 지불하는데, back. 다시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갚는 거겠죠? 갚다. 돈을 갚다. The loan 하면요. Look on. 요거는 대출입니다. 아까 우리 mortgage는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었다면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대출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빌리는 거예요. loan 하면 뭐 신용대출도 될수 있고 뭐 어떤 대출이 또 있죠? loan 하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꾸는 돈도 loan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loan, 대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mortgage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넘어갈게요. I pay back the loan. I pay back the loan. 그래서 매달 pay back the loan.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죠. 그죠? 매달 이렇게 갚으면서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경제. 돈에 관련한 제가 단어와 표현들 굉장히 중요하고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거 갖고 왔거든요. 조금 이게 아무래도 금융 표현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보고 읽고 익숙해지다 보면 내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